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은 벨트 중에 0티어 비틀린 벨트 요거를 3주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엘리트 재료 하나 있네요. 그리고 S급 엘리트 장비 패키지에서 손별 어딨냐, 여기 있다. 바로 교환. 좋았어. 당연히 에픽으로 만들어야겠죠. 엘리트 2강 2개 준비 완료. 됐어. 손별 에픽. 재료가 지금 15개가 부족하네. 일단 목걸이랑 망자의 갑옷 이렇게 2개. 다시 신은 주조. 드디어 3주조. 스킬 해제. 극한의 초월. 파동의 최대치 20% 증가. 이번에 시작한 달콤 계절 이벤트 제가 어느 정도 좀 해놨거든요. 밑에 있는 보상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 엘리트 레이저. 두 번째는 탕순이 3개, KT스 하나, 상철이 하나. 세 번째 보상 오토 레이저. 네 번째는 탕돌이 코스튬 모자. 뭔가 단순하면서 잘 어울리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엘리트 드릴 부품. 나머지 상자들도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탕돌이 코스튬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여덟 번째가 상의, 아홉 번째 부품, 열 번째는 파괴자 목걸이, 열한 번째 펜열쇠, 열두 번째는 오 요거 좋다 에픽, 열세 번째 선택형, 열네 번째 조각, 열다섯 번째 야 이, 아니 다섯 개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데 열다섯 번째 코스튬이 있네요. 그래도 이벤트가 4일이나 남아서 앞으로 열심히 합성하면 되겠죠. 탕돌이 코스튬 한번 껴봐야죠. 모자 착용. 의상은 아직 못 구해서 유행복 요거 그냥 낄게요. 악세사리 검? 요거 좀 어울리네. 무기는 간만에 파임 끼고 챕터 109 생존 보호구역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간만에 탕돌이 가보자. A형 드론. 일단 넓은 맵이네요. A형 드론 2성. 콤벨 3주조 시켰으니까 얘도 얼마나 세전지 볼건데 방금 전 198% 이게 지금 최대 200%까지 올라가네요. 모자가 잘 어울리네. 인게임 들어가니까 탕돌이가 레벨이 낮다 보니까 불황자의 갑발을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초반 몬스터는 유령하고 그 다음에 애벌레 목이랑 끝? 오케이. 뭔가 엘리트가 죽어가지고 상자 떨궜는데 먹어야지. 갑바 많이 나와라 제발. 아 파임 삼성 최대한 체력 위주로 좀 올려줄게요. 어 여기서 레이저 나오네. 아 맵이 넓으니까 레이저 잘 피할 수 있네. 외골격 무조건 찍어야지. 첫 번째 보스 기술팀장. 얘는 패턴이 쉬우니까 좀 돌면서 잡을게요. 파임으로 에임 맞추고 딱 던지고 다시 한번 위에서 빡! 빡! 쫓겨 위로 빡! 옆으로 빡! 빡! 커져라. 근데 맞아도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 같다. 한 대도 안 맞았나? 잡았어. 열차 하나. 미사일 랩업하고 갑바. 그 다음에 피트니스 또 찍어. 오 레이저 또 나온다. 아파요 아파. 가만히 있으면은 상당히 아프거든요. 좀 피해줘야 돼. 갑발을 좀 많이 찍어서 그런가 그렇게 아프진 않네. 다행이다. 오 왜 이렇게 많아 뭐. 오 그래도 파임이 이래서 좋아요. 에너지 큐브 고성능 찍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직 안 나왔어. 엘리트 강아지 파임으로 조져. 와 근데 갑발 찍은 게 진짜 크긴 하다. 길이 잘 안 박히네요. 열차 갑바 안 나왔네. 고성능 2성 곰 나온다. 곰 진짜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두 번째 보스 파괴포타. 벌써 반피 이상 달았죠. 맞아도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공증 순식간에 끝. 다섯 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그냥 하나만 나오네. 고성능 외골격 3성 그 다음에 공증 11분부터 궁금해 뭐가 나오려나. 어
위에 뭔가 죽었는데? 아니 뭐 얼굴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엘리트가. 미사일 탱크 3개, 외골격, 부메랑, 번개. 미사일하고 뭐 돌덩이만 나오네요. 목이랑 12분 넘어가니까 엘리트 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령 엘보부터 빨리 잡자. 얘는 어차피 또 금방 죽을 거야. 잡았나? 뭐 잘 안 보여 파인 때문에. 아 아직도 살았어. 오 좀 잘 버티는데. 공증. 근데 파인 빨리 메스 찍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찍었어. 야 왜 안 죽어 엘리트. 오래 버틴다이. 죽어. 데스. 파임 떠라. 와 아직도 파임 못 찍었어. 고성능 찍고. 그래도 야 확실히 불황자의 갑바가 진짜 사기네. 맞아도 피가 안 나는데요. 대단해. 지금도 물량이 많은데 13분 되면 쏟아지겠지. 파임 4성. 위에 엘리트 또 죽었어. 이거 먹고 파임 나와라. 파임 자체가 없는데요. 에너지 큐브 4성. 14분 때 궁금해. 14분 후 과연 레이저가 나올 것인가. 오 애벌레 때가 와 쏟아진다요. 그치만 애벌레는 그렇게까지는 저한테는 타격감이 없어요. 레이저가 나와줘야 돼. 약해 약해. 아주 약해. 미사일 탱크는 여기 있고 그냥 애벌레만 나오는데? 내 진짜 파임이 엄청 사기긴 하네. 아직 파임 마스터도 안 찍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버티고 있죠. 파기자. 야 파기자 찍었으니까 나 아주 그냥 주변 다 먹는 것 봐. 엄청 잘 잡아. 14분부터 15분까지 오로지 그냥 애벌레만 나오다가 끝나네요. 막보는 과연 기장이다. 이건 그냥 근접에서 똑같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축구공 그냥 근접에서 오지게 때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폭격이다 이놈아. 나 피 안 달거든요. 별로 안 달아. 안 달아용. 자 맞아가면서 할게요. 전 탕돌이 레벨 55거든요 지금. 근데도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안돼 안돼 안돼. 파임으로 좀 때려줘야 돼 계속.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어. 난 부활 있거든. 때리고 고기 먹고 피차. 이러면서 맛보까지 끝. 장비는 총 3개. 총 피해량. 야 파임이 45%로 171.9비. 그 다음에 파괴자가 44%로 170비. 거의 뭐 차이가 없네요.